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앉으시고 오늘 근데 여러분들 두 분에게 좀 사기를 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네, 오늘 이제 육하원 측을 하는데 기훈이가 다음 날 일정에 지장 있으면 안 된다고 서울에서 끝나겠지라고 했는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 약속했잖아요. 서울에서 만나기로. 야 이 개쓰레기 병신이. 엑셀 해야 돼요. 우리는 회사원이에요. 맞아요. 근데 금방 끝날 수도 있어. 또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건. 아니 이 새끼 또 이사 갔더 만. 나 이번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 아니 그러니까 이사 갈 때 좀 제대로 가 좀 제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실 이제 대구 집을 정리를 못한 상태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아, 근데 얘 지금 집이 많아가지고 보증금만 5억 5천 깔려 있어. 저 부동산 부자예요? 월세 부자? 왜 이렇게 다니? 그러니까 이 팔자가 역마살이 제대로 끼었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요즘 뭐하고 지내는데? 뭐 엑셀 하죠? 아 진짜? 아니 근데 일주일에 딱 두 번만 방송해? 새끼들 회사원 됐네. 두 번이 아니고 우리는 하루 하면 이틀. 그러면 4일이라고 칠게. 아 근데 그건 인정할게. 겜방을 아예 안 해? 겜방 해요. 가끔입니다. 시청자들이 뭐 서운하다던가 뭐 아 뭐라 안 그러죠? 시청자도 좀 약간 인정해주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겜방을 하면 방송 한 2시간 했는데 평균 사진고 보면 400개 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지랄 안 하는 느낌. 그렇죠. 워라벨이 좀 엿대긴 하네. 아 워라벨은 저희, 아 별로야? 저희 시급이 40만 개인가 나와. 시급 40만 개. 아니 워라벨이 근데 엿대네 근데 진짜로. 시급 아프리카 1등. 야 니 내가 느낀 건데 아프리카에 쪘다 뺐다 쪘다 뺐다 하는 사람 딱 3명 있어. 감스트 나 너. 니도 살 무슨 80kg까지 뺐다가 다시 쪘잖아. 그렇지 89까지 뺐다가 지금 몇 킬로인데? 무서워서 못 안 쪘는데 마지막 쪘을 때 95에 딱 마무리했습니다. 어? 안 돼 나. 와 근데 비슷하다. 나도 딱 95대부터 무서워서 못 쪘는데. 와 근데 이거 진짜 비슷하다. 아 근데 나도 최근에 무서워서 못 쟀다가 쟀는데 충격 먹었거든. 아 너도 안 쟀? 난 안 쟀. 나도 바지가 이제 소재가 무거운. 알았어. 95대 쟀고 아예 안 쟀. 95대 쟀고 아예 안 쟀어. 아 잠깐만 한물 오른 팔 나오는데 바로. 우와! 어 103 좋네. 103. 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나랑 한 107 예상했는데 그래도 4kg 빼는다 이런 느낌. 아 나도 근데 살 뺐어. 원래 86까지 찍었거든? 86까지 뺐는데 지금 어떻게? 와, 아, 존나 잘 뺀다 이 사람은. 오, 근데 목 좀 많이 나오대 이거. 아, 집에 지금 76, 67 나오거든. 아, 나 올라. 근데 저, 아, 또 많이 붙었네 또. 아니 빼는 비법 좀 알려줘. 안 먹고 운동하냐? 그냥 안 먹어 그냥? 아예 안 먹던데? 뭐 어떻게 안 먹는데? 그걸 안 먹어 근데. 근데 이걸 우리는 못하잖아. 어, 그렇지. 근데 안 먹어. 일단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모인 이유는 오랜만에 이제 또 아 오랜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육하원칙 해본 적 있어요? 옛날에 했지 않나? 나 옛날에 했지 않나? 옛날에 했어. 내가 육하원칙을 했는데 내가 형을 불렀어. 어. 내가 게스트로. 나는 했는데 누구랑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네 이거 룰 알아? 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아니 그 육하원칙을 내가 만들었을걸요? 내가 만들었어. 개소리야.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고 네가 만든 거 아니에요? 뭔 개소리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을 텐데. 내가 만들었어. 뭐 네. 드립이야. 저죠? 이거 언제 어디서 이걸 딱 켜버렸어. 아니야 내가 보기 그런 척 하면서 내 걸 뺏겼어. 내가 내 기억이. 저라고 니들이 만들었는데 그래. 아바타 소개팅 아프리카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가 개소리야. 개소리야. 그래서 니 근데 이것만 났잖아 병신아. 개소리야. 내가 제일 먼저 했어 이 아저씨 사람아. 아니 아바타 소개팅은 이건 존나. 아 그래서 일단 오늘 육하원칙인데 일단 룰을 알려줄게. 언제 제외하고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각각 이제 7개씩 이제 대포를 쏴서 정해 보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복불복인 거야. 어 막 말 그대로 복불복이고 이건데 언제는 지금 당장 이건 적어놔. 누구랑 뭐 유재석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 크루 한정은 인정. 크루 한정 인정. 야, 아, 크루 한정은 인정. 오케이. 나도 오케이. 크루 두 개 있고 니도 어, 크루는 나는 오가 제일 빡세.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가 제일 빡세지. 그치. 그래? 그럼 어디서를 제일 많이 하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부터 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자. 오케이. 뭐, 나오면 뭐 투덜투덜 거릴 수도 있어. 도망가면 안 돼. 근데 진짜 씨발 우리 진짜 내일 돈 벌어야 되거든. 아니, 애가 하나란 말이야. 밑에 딸린 식구들이 막 도망은 사실 제가 안 치겠죠. 그치 문제인데. 그러면 이렇게 할게. 만약에 아침 8시까지 안 끝나면 도망은 인정. 아... 그건 인정할게. 아침 8시? 아니 그니까 아, 뭔지 모르는데 아, 뭔지 모르는데 뭔지 모르는데 시작해주세요. 시작해주시고 아싸! 엑셀 방송을 팀은 묶어놓고 강제로 시사별로 시키고 100장 포개하기 각각 팬사인의 100장씩 완판을 지금 쉬운데 아프리카 본사까지 아, 구보하기 씨발 아프리카 본사까지 구보하기인데? 맨손으로 모기 300마리 아 근데 일단 적어놔볼게. 맨손으로 모기 30마리 잡히라는데? 아잇! 발레를 현동 낚시를 야방에서 도토리 30개 모아오기 지금 도토리 처리예요?
108배를 연속으로 야킹으로 1인당 번호 20개씩 따기. 아 씨. 와 이거는 먼저 땀 퇴근. 밖에 나가서 담배꽁초만 20리터 종량제 봉투 채우기. 어? 아니 근데 이건 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 뭔데? 뭐 쇼부부터 보이는데? 참돔 낚시. 참돔 낚시 왜? 참돔이 있나? 근데 맨손 모기지 말이 가능? 한번 하시면 뒤돌아야 돼. 하나 제거할 거 뽑아주세요. 제거할, 제거할 거부터? 예, 제거할 겁니다. 108배. 108배. 아, 108배 꿀인데, 개꿀인데 진짜 형들. 아, 자 이제 뽑는 거를 좀 아침 담배 야킹. 담배 야킹 낚시. 낚시. 아, 무슨가. 이제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제발. 아 씨발 좋댔다 그냥 우리 20리터 담배 씨발. 아 병신이 뽑아도 이걸 뽑노. 아아 아니 담배 피지도 안 돼. 담배를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근데 진짜 아니 시청자 지금 49,000명 보거든? 홍대로 모이라 그랬어. 담배 피라 그러잖아. 아 형들 3개씩만 펴줘. 그럼 진짜 금방 끝나거든. 야 근데 씨발 저거 근데 어디서를 만약에 부산에서 죽되는 거지. 와 대박. 와. 나 생각을 해도 되게 끔찍한데? 아니면 그 면구역에서. 그치. 근데 그러면 5만 명 폭격 감당돼. 내 만개 팬츠 타고. 도망가지 마. 아 도망 안 가? 자 3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갈게요. 아. 낮은 포복으로 공경 3리터당 1개만 나쁜쪽으로 머리 빌런들 개많다. 머리 존나 좋다. 꽁초를 더블기 않고 숟가락으로 주우면서 다크로 프로원들 전원집합시켜서 오오오오 엄지와 검지 발가락으로 집어서 기훈이랑 다리 한쪽씩 묶고 아 잘했다. 립스틱 묻은 담배로만 어? 맨손으로 7cm 장초만 고르면서 형 우리 진짜 어떡해. 7cm 장초가 어딨어요. 우리 뭐 두바이야? 흰 담배로만 예? 뭐 담배? 후면부스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오 좋다. 우와 바로 끝나네 이거. 씨발 낮은 포복 그냥 엑셀이 편하지? 아 진짜 네 차단한 거다. 어떻게 해요? 진짜 말도 안 돼. 반경 3m 립스틱 묻은 담배로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묻혀도 되잖아. 립스틱. 아 그건 상관없어. 진짜 어. 인정하지. 아. 우리 묻혀도 되잖아요, 맞죠? 그다음 맨손. 맨손. 아 제발. 뺄 겁니다. 더블 비앙. 나이스. 이거 중노잼이야. 진짜. 이거 빼는 겁니다. 빼는 거. 오 낮은 보복. 나이스. 야 이거 개쓰레기였어 이거. 하나 더 빼야 됩니다. 개쓰레기. 하나 더 빼. 하나 더 빼. 반경 3m 나이스! 맨손 후면부스 립스틱이야. 좋아. 이거 뽑히는 게 그거야. 아, 누가 뽑을래? 아 진짜 중요해. 이거 네가 뽑아. 네가 뽑아. 아, 나. 네가 뽑아. 아 네가 뽑아. 립스틱. 아 씨발. 뽑았냐? 가인이 불러. 아 무슨 리스타. 가인이 불러. 아 이거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거 립스틱 어떻게 찾아? 왜 이렇게 젤쓰레기를 어떻게 이렇게 뽑을 수가 있지? 야 립스틱 묻은 꽁초만? 그래야 돼서 너가 바르면 돼. 근데 떼는 거 생각났어. 립스틱 묻은 꽁초만인데 갑자기 어디서가 시골에서 그럼 저 떼는 거지. 그럼 어떡해? 그럼 하지 말고 네 알아서 하세요. 갑니다. 어디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시작!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변에서 교회에서요? 마범포의 수욕장 야간 깃발장 안에서 파출소 반경 10리터 포항 죽도시장에서 아니 포항 죽도시장 금년이에요 씨발 인천 초등학교 운동장들에서 기훈이가 지도에 다트 던져서 정확하게 나오는 곳에서 하동 화개장터에서 화개장터 이지라고 있다. 아니 서울에서 왜 안 나와? 해남군 땅끝 전망대 입구에서 강원랜드 입구부터 반경 100리터 이내에서 강남에 있는 모든 흡연 부스에서 오 좋다 오, 좋다 근처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오 내가 운영하는 가게 근처에서 서울임 자 가겠습니다. 지도 어디서 원호
간다. 그냥 안 보고 바로 간다. 뭔데? 가게! 가게! 아 씨야. 서울 서울. 자,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분. 아, 배달 가게야? 근데 가게 앞에서만 하면 안 되지. 걸어가면서 찾아야 되네. 립스틱 쇼 보자. 근데 립스틱 쇼 보고 안 되지. 야, 이렇게 안 돼. 시청자들이 다트 던져서 립스틱 빼준다. 다트인데,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생각해보자. 다트는 지금 인정이 다 많잖아. 그러니까 다트인데 이게 그냥 립스틱 안 묻은 담배꽁초를 줍느냐, 근데 이제 가까운데 립스틱 있는 걸 줍느냐. 솔직히 뭐가 더 다트가 나아? 다트가 낫지. 다트가 나아. 립스틱은 너무 빡세니까. 근데 이 새끼 다트 던져 내가 북한 나오고 그거 안 되는 건 빼야지. 이진야 기훈아. 응? 기훈아 서울에 된다. 와 근데 이쪽으로 맞아. 이쪽으로. 존나 멀다. 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존나 빡센데? 여러분들? 작은 발에 선 맞추면 어떡하지? 다시 해야지. 와 존나 빡세다 이거. 개많다. 자 도전하고 오케이. 그리고 쏘고 보지마. 근데 알지? 레전드 의경 출신인 거. 아 그냥 내 머리 써서 그냥 기절하고 싶다. 아 존나 힘들다. 한 발. 안 맞은 거 같은데? 아씨다. 아씨. 군대 씨. 뭐야 이 새끼야. 야 팔을 피는 게 아이가. 이렇게 쏘는 거 아니야? 팔을 피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 너 안 맞아. 아 이 새끼 너 뭐 야간인데 나왔냐? 근데? 오 맞아. 와 왔다 왔다 왔다. 야 그냥 줘 그냥 줘 줘 줘. 됐지. 어디야? 뭐야 어디야? 어? 어? 어디야? 서울 아니야? 어디야? 남양주 쪽인데. 의정부 위에 양주. 동두천도 있고 의정부 양주 이건데. 야 근데 1호선인데? 그럼 존나 가까운 거 아니야? 거리뷰로 보러 왔는데? 어? 뭐? 뭔데 이거? 벌에 초록초록 하나?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동두천을 처음 들어봐요. 동두천역? 오, 오 근데 있네. 오? 오? 좋다. 이거 좋다. 아이 끝났네. 시내 아이 좋다. 끝났네. 야, 아 동두천 끝났다. 끝났다 가자. 아 누구랑 안 하기로 했잖아. 아닌데? 아니다. 아 누구랑 안 하기로 했네. 형들 이거 크루원 전원 뽑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 어디로 모이라 할까? 동두천역? 자 동두천 지행역. 아, 지행역. 동두천 지행역. 뭐야 또 카톡에 남길게요? 몇 명 올라가?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형 같으면 수장이 동두천에 담배꽁초 주고 오래. 올 갈 거야? 아 같으면 안 갔는데. 그치 그치. 아 내가 여기 없었는데 오라고 한다. 난 절대 안 가. 그래도 가는 길에 맥드라이브 들려가지고 맥나게 먹고 갈까? 개싸비인데 좋은 개백. 아 근데 시청자분들 유도로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솔직히 말해서 립스틱은 내가 하긴 했어. 립스틱은 없으니까. 근데 요 옷 어? 어디로 들어가노? 어? 사장님! 아니야 그거 안 돼. 근데 나는 쿼터 파운드 치즈. 아니 그냥 맥너겟 먹어. 맥너겟은 사이드로 먹는 거고. 그냥 쿼터 파운드 치즈 세트 두 개랑요. 그 다음에 맥너겟 40개랑요. 맥너겟 40개? 네. 아니 죽어치워라.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난 애들 와도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으라니까. 그래. 그래서 간단하게 쿼터 파운드 치즈 먹을 새끼잖아. 난 원래 더블 쿼터 파운드 먹는 사람이에요. 와 큰일 났네 진짜. 야 여기가 번화가 같다. 용품 마사지 테마 모텔 엑소 오빠. 엑소 오빠 여기인데? 아유 어쩌나. 어 좋겠노. 담배는 커녕 사람도 없는데. 근데 애들 한 30명 와있어 못할걸? 우리 애들? 어 저 뭐 사람 존나 많네. 뭐 폭주조도 집회한 듯이 서 있는데. 어 안녕 누구야? 어 다 더케이인데? 안녕하세요. 더케이예요? 다 더.. 아 뭐야. 어? 아니 너? 왜 또 한 명도 없노? 왜 그러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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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얘들아 어서 오고. 어. 내가 끝내기 위해서 대표님을 위해서. 와.. 너가 민서야? 네. 자 예디 형. 예? 카메라 들어. 너? 아니 형님들 이거는 어떡할까요? 제가 이 꼼수를 부리는 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꼼수를 줬다가 쓰레기가 있어. 그러면 사실 그거는 주술까요 말까요? 쓰레기를 버려. 안 그래도 좋은 일 하는데 기왕 하는 김에 그래도 쓰레기가 보이면 꽁초만 하러 가신다? 예? 야, 혹시나 니들 흡연자 있으면 담배 피우고 장춧 좀 나 나올게요. 류이야 류이가 누구야? 야 돌 봤어요 꼴랗게. 아 그리고 담배 꽁초가 제일 많은 곳은 금연구역입니다. 어때 여기? 이거 집중적으로 많이 폈어. 여기 어, 여기는 식당 아니에요? 어 싸문화지. 어 더웠다. 조금 더 안 돼. 더웠어. 어? 더웠어 거기. 어디?
아직 못 것 같은데. 아직 한참 이제 시작이네. 야,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건 인정이죠. 어, 대표님 시가 인정입니까? 시가. 한번 가길래 시가. 그냥 제가 피해드렸어요. 진짜 시가. 아직 졌어요? 아, 아무도 없어요. 아, 이거 피면. 여기 혹시 담배 어디서 제일 많이 피는데? 시간. 어, 실시간이요? 실시간이라 들어봤는데? 여기 현지인이 말씀해주세요. 어디? 아, 진짜요? 실시간이 실시간이 뒤졌어. 범죄와의 전쟁 같은데. 아, 그래? 어, 물려나. 요 동네 양아치들이 많아서 골목골목에 담배가 졸라 많답니다. 오. 야, 재밌다 근데 오랜만에 몰려다니니까. 실세기를 다녀야. 야, 너 다시! 와하! 아, 좋았어! 어, 좋았어! 아, 예능이 처음 보나, 맞지? 난 소녀들 귀엽구만. 야, 우리 저기 골목으로 가보자. 와, 근데 거리가 진짜 깨끗하다. 야, 노다지다! 땡큐. 사진 찍어. 아니 근데 얘들아 여기 담배꽁초 어디에 많이 있어? 담배꽁초 지금 만들어줘. 저기 가서 한대 태우고 와. 전국에 있는데 동생들 주식 하고만. 야 동네가 이런 채웠다. 와. 야 많다. 와. 와 많이 왔다. 맞네. 아 근데 이게 큰일 난 게 번화가를 다 쓸었는데. 의정부. 의정부로 이동하려면 얘네들 다 택시 타고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좀 빡셀걸? 아니 왜 본인 없다. 그리고 일단 가보자. 저 절로 가서. 그거 왼쪽 보면 가서 가야 돼. 아 오케이. 얘들아 여기 주워. 근데 잠깐만. 왜? 튀기고 안 죽는 거? 아이 나는 이거 하고 있자. 이거 힘들어. 아니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어 야. 야, 됐다. 여기. 찾았다. 노다지다. 여기서 피다 보다. 여기 노다지다, 얘들아. 여기 노다지다. 야, 얘들아, 여기도 많아. 야, 여기. 와, 역시, 굴다리 밑에가, 역시. 여기서만? 여기서만. 와. 야, 진짜 개노다지다. 야, 이거 대박이다. 여기 약간 끝장에 본 것 같아요. 와 그래도 노다지 잘 발견했다. 와 엄청 깨끗해졌다. 와 아니 이거 한번 다 모아보자. 야 근데 존나 많이 모았다. 여기서 개노다지였어. 와 여기가 개노다지네. 다 한 거야 이거? 네. 그래? 이거 전체. 형들 여기까지 봐주세요. 아 진짜 우리 다 어떻게 이동아. 여기까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동두천 클리어 진짜 했다. 인정 아 왜냐면 여기서 또 이동하는 게 빡세. 저 이거 보세요. 엄지 날라갔어요. 이은지. 오케이 끝. 자 다 같이 트월킹 끝. 지우개 하나 둘 셋. 오케이 고생했어. 자 밥 먹으러 가자. 밥 사줄게 가자.